그러면은 이제 진짜 저 실전 포켓몬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해요. 자, 끔찍한 훈수에 대해 향연이 펼쳐질 걸 나도 알지만, 아, 이로치가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 적었나? 이거밖에 없어? 그 많던 이로치들은 누가 다 가져간 거야? 금륜대 살 쓸만한가요? 얘는요? 이 친구 가능? 쓸만한 거에 포함 가능합니까? 자, 여러분들 이 상자에서 쓸만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 친구들로 실전작을 해야 돼요. 하나씩 차근차근 갑시다, 여러분들. 네. 제가 여러분들 진짜 리얼 찐으로다가 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제 그러니까 그거예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잡은 이로치들 무조건 이로치로야만 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진정해. 자, 여러분들 추첨을 할 겁니다. 오늘의 포켓몬 선생님을 정할 거예요. 자, 자신이 이제 진짜로다가 내가 이 끼얼균을 좀 약간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랭크 배틀에서 인간답게 만들어야겠다. 자, 한 명을 투표를 통해서 고를게요. 여러분들 대신에 이분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노보라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분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요. 그죠? 자신이 진짜로다가 난 진짜 솔직히 내가 봐도 포 잘 알이다. 나 포 잘 알이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면접을 좀 볼게요. 이게 제 개인 교습을 위한 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면접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아시겠죠? 네. 자, 승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본인의 현재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 이번 시즌 최대 4000위 대까지는 감. 최대 4000위 때까지 감. 갓승기님은 이번 시즌 최대 4000위까지 갔음. 자, 뭐 더 어필하실 거 있나요? 마음껏 자유롭게 어필해주세요. 어필. 끝이야? 오케이, 확인. 승기님 끝나셨고요. 네. 시청 못해본 반개. 안녕하세요. 네. 저는 4세대부터 포켓몬. 네네. 많이 했어요. 저는 1, 2세대부터 했는데요. 저도 많이 했는데요. 시즌 3 대. 네. 1000위 찍었어요. 아, 그래요?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아, 근데 잠깐만요. 좀 죄송한데. 제 방 시청자가 아니시네요? 마기팟. 자주 써요. 저기 혹시 저를 아세요? 저 아세요? 가끔씩. 가끔씩? 어필 끝입니까? 이쯤 하면 슬슬 팔로우 눌러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샘플을 만들어서 씁니다. 본인이 샘플을 만들어서 쓴다. 아, 정말 마음에 드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온 8818.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이제 좀 다음 분들부터는 좀 본인의 나이를 좀 밝혀주세요. 저 틀이라서, 꼰이라서 나이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이도 참 마음에 든단 말이지. 좋아. 저는 마보를 찍긴 찍었습니다. 그리고 샘플도 많이 보고 만들긴 했지만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샘플을 많이 보고 만들긴 했지만 직접 만든 것도 있습니다. 어휘력이 살짝 부족하긴 해서 설명을 저에게 잘해주실 수 있을지가 살짝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두 박스 넘게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중1. 중1 열정은 있으나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30년 묵은 끼얼균의 뇌를 이해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있다. 검은 개는 옷골다. 안녕하세요. 알아서 빨리빨리 그거 소개하세요. 형님 그 나이가 이제 막 20대 아니십니까? 지금 제 나이 물어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 나이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7입니다. 13살이라고? 아무튼. 아무튼. 설명을 하자면. 네네네. 빨리빨리 해주세요. 딜리버드를 아십니까? H45AO. 자, 다음 분 이제 토이님. 토이1025055 90년생 3학년 일반 말띠 서진이 아빠라고 하고요. 아, 네네네. 저번 랭킹 최고 8위 찍고. 와, 엄청 고수였네? 저번 랭킹 147위로 시작하고. 뭐야, 토이님 장난 아니었네? 이번 시즌 랭킹 67위로 시작하고. 와,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어이, 장난 아닌데? 현재 40명 정도 있는 오픈 채팅 운영 중이고. 아, 진짜로? 아, 그랬구나. 오. 포켓몬 샘플 대략 수십 개 올리는 디코도 운영 중입니다. 아, 이거 대단하신 분이었네. 포켓몬 내구 조정 잘하길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너 붙고 서진이 과자랑 장난감 사줘야 합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죄송한데 페이는 없거든요? 페이는 없어요. 야, 뭐, 와이프가 네. 붙으면 카드 제한 10만원으로 올려준다 했어요. 아, 진짜로? 아, 지금 와이프 분 옆에 계세요? 아, 진심? 아, 이거 너무 마음 약해지잖아. 아, 이거 진짜 생계형 트레이너. 자식이 있음. 자,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자, 여기서 종료할게요. 자, 그러면 토이님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토이님으로. 네, 아시겠죠? 그냥 뭐 다른 거는 없고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내가 토이님한테 여쭤볼게요. 아시겠죠? 스피드는 주지 말자. 스피드는 주지 말고 체력이랑 공격에 몰빵. 체력이랑 공격에 몰빵? 오케이. 체력 252 공격 108 나머지 특방. 체력 252 공격 108 나머지 특방? 진입 물건 약전 보험. 진입 물 아, 약전 보험 들고 갈 걸. 이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마스터볼 도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 이거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네요. 파티 하나 만드는 것도. 그죠? 일단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포알못이기 때문에 좀 기술을 조금 볼게요. 기술 설명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잘 몰라요, 제가. 아이템 생명의 굿을 지니게 하면 공격할 때마다 HP가 조금씩 줄지만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그렇군요. 리베로는 자신이 사용한 기술과 같은 타입으로 변한다. 화염볼. 위력 120, 명중 90. 화상 상태 만들 때 있고. 마비 만들 때 있구나, 이거. 이거 빗나가면 자기가 데미지 입는 거였네? 기습. 드래곤 에로는 두 번 때리는 거죠? 두 번 때리는 거고. 유턴. 교체하는 거. 불대문자. 고스트 다이브. 이거 그리고 지금 아이템을 바꿨었지 않나? 구애 머리띠로 바꿨어요. 기술을 구애받는 외친이 공격은 올라가지만 똑같은 기술밖에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기술 하나 골라서 때리면은 계속 그걸로만 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대 코뿌리. 불꽃 펀치. 지진 아메머. 내 스피드가 떨어지는구나 이거. 오케이. 하드록. 효과가 굉장한 공격의 위력을. 아, 효과가 굉장했다. 이게 위력이 약해지는 거구나. 약점보험. 약점을 공격당했을 때,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물공격을 하면은 내 공격과 특수공격이 겁나 올라가는 거지. 얘 거의 탱커로 쓰는 거죠 이 친구는. 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기아베띠. 한턴 버티는 거. 오케이. 접촉하는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아, 무조건 그냥 걍 물리네. 엑셀로 선제 공격하는 거. 방어와 특수방어 떨어지고. 스텔스로 교체했을 때 데미지 주는 거. 오케이. 드레캄. 드레캄 구애안경. 기술을 구애하는 특수공격. 아, 얘도 똑같은 거네. 얘도 약간 하나만 때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로만. 적응력. 자신과 같은 타입의 기술 위력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친구 독이랑 드래곤만 때려야 되는 거구나. 독이랑 용성군만 쓰다가 그렇게 하겠네? 10만 볼트랑 기압 구슬은 약간 견제용으로 그냥. 그죠? 서브 웨폰. 오케이, 확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브 웨폰으로 10만 볼트를 썼어. 그러면은 만약에 애가 교체를 해서 다른 걸로. 그럼 나도 교체를 해야겠구나. 멍청하게 계속 그거 버티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하나씩 배워야 돼. 나 잘 몰라. 강철 기술을 당했을 때 위력이 약해진다. 강철이 페어리를 세게 때리는 거죠. 근데 효과가 뛰어나니잖아. 근데 강철 기술을 맞았는데 효과는 별로인 듯 하다가 아, 그럴 리가 없구나. 그럴 수가 없구나. 상성 때문에 무조건 효과가 뛰어나겠구나. 야습. 화상 만드는 거. 이거 화상 만들어서 빡치게 하는 용도구나. 그러면은 트릭룸이니까 이거랑 드레캄이랑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따라큐가 트릭룸을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에 드레캄을 꺼내서 드레캄으로 때리는 거죠. 그러면 드레캄이랑 따라큐는 계속 붙어 있어야겠네. 그리고 트릭룸 쓰고 얘는 왠지 죽을 것 같다 싶으면은 저주로 저주로 피 깎아먹고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따라큐 룸 쓰고 저주로 자살? 아, 룸을 일단 깔고 저주로 해서 자살해버리기. 아, 오케이. 물 상대가 물리면 도깨비 불을 걸고 막이면 저주치고. 아, 이걸로 마기를 드디어 그 더시마살이 그런 그 미친 애들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걸로? 오, 좋아. 드디어.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네.